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농막 모델. 그때는 MCAC 6000 플러스였었는데 네네. 영상 보고 네. 저희 쪽으로도 문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예. 많이 문의 하셨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를 방문했습니까? 고객분들 그때 이제 원하시던 게 복층이 좀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 있으셔가지고 아... 뭐 또 열심히 머리 쥐어 짜면서 또 만들어냈습니다. 한 스펙트리에서 제작하고 있는 모델명은 큐브하우스죠? 네네, 큐브하우스예요. 큐브하우스 복층형 모델. 네네. 네. 이 가격은 어떻게 되죠? 최대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걸 일단은 제외한 기본부터 시작하거든요. 싱크대와 화장실, 그리고 아까 냉난방기, 온수난방, 뭐 이런 것까지가 기본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3,600 보시면 돼요. 부가세 포함해서. 아, 부가세 네. 포함해서 3,600? 3,600. 거의 다 풀 옵션을 다 적용을 했어요. 네.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러면은 대략 뭐 여기 뭐 데크도 하고 네. 이것도 하고 전부 데크 다 데크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하겠지만. 뭐 일단 4,200 정도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죠. 요 모델 잠깐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외장은 FRP로 다 마감이 돼 있고요.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열재는 우레탄 100T를 기본으로 해서 건축 규격에 맞게 150T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난방은 바닥은 온수 난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름 난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층 높이는 건축 규격에 맞게 이제 1500에 들어가 있고요. 아. 네. 이게 어때요, 대표님?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 바닥은 6평으로 딱 제한을 하잖아요. 그렇죠. 높이는 저도 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아. 건축 규격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농막도 건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외장이 4m를 넘어가면 안 되고요. 아. 4m가 넘어가면 2층으로 그 간주를 하는 그 항목이 있어요. 네. 이제 복층, 그러니까 다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다락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평지붕 같은 경우는 1.5m. 그 다음에 이제 박공이라고 해서 사선으로 된 지붕은 1.8m까지 그렇게 아, 이제 네. 규격이 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복층으로 들어가더라도 통합 FRP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통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모듈 형태가 돼 있는 거죠. 단위, 네. 단위별로 모듈을 된 거를 다 이제 연결을 시켜서 작업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복층은 높다 보니까 이동에 제한이 있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절개라인 부위로 해서 분리를 해서 이동을 해요. 아, 네. 그래서 뭐 어디 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라고 판단이 들어요. 이 농막 만들더라도 네. 이 트리 기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아, 그거 일단은 그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뭐 좋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그거. 네, 프레임 지금 아예 노출된 게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지금 하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몸인데 일단은 150각 아연각관으로 상부를 짜고 그 다음에 횡으로 다시 150각으로 횡으로 이제 상을 댄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상을 대고 그 다음에 50각으로 하부를 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다리꼴 구조여서 이게 휨의 강성이 되게 좋아요. 아, 틀어지는 거. 그렇죠. 네. 중간에 이제 보조 받침대를 둬서 이제 바닥에 깔아놓은 샌드위치 판들 전체적으로 무게를 다 평활하게 이제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틀, 골조를 네. 다 갖춰진 상태에서 샌드위치 패널이 안쪽에. 그렇죠. 샌드위치 패널 150T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에폭시. 에폭시로 이제 실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OSB 판넬로 이제 상부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아,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가장 기초. 통 FRP. 그렇죠. 마감을 한 거고. 네. 위쪽도 이렇게 골조를 다 잡아놓으셨어요. 네, 이게 보조 골조가 없으면은 이게 FRP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조금씩 처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지지 말려고 일단 기본 골조, 보조 골조를 해놓은 거예요. 아, 네. 네 단열재 이제 우레탄이 들어가는 거죠. 네. 보통 이제 한 두께가 어느 정도 돼요? 기본은 제가 농막 사양을 나올 때는 100T에 맞춰드리고요. 네. 주택 사양 내려갈 때는 이제 150T까지.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는 남부 지방은 180T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정도 수치에 맞춰서 다 맞춰드릴 수는 있어요. 요게 기본적인 틀 작업 다 한 상태에서 이제 내부 공정 다 하고. 네. 이제 완성된 게 그러면 우리 밖에 있는. 맞아요. 아, 그래요? 이제 그 모델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농막 기준으로 작업을 했는데, 네. 22mm 페어글라스. 국산 제품인가요? 아, 이제 미국식 창호라고 해가지고 수입품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창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에 맞게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있는 모델과 똑같이 합성 목재 네. 들어가고, 어닝 앞에 들어가고. 단층 모델이었을 때는 네. 외부에 네. 외부 샤워기하고 전기. 그렇죠. 컨센트가 제공됐었잖아요. 네, 네. 얘도 그렇게 되나요? 일단은 전기 부분은 앞에 있고요. 아, 여기 있네요. 전기 부분은 전에 있던 게 앞에 있어요. 한번 보죠. 네. 이렇게 해서 220V. 네. 수도는 측면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 측면에 들어가 있어요? 네, 전에는 화장실이 이쪽에 있어서 있었죠. 바로 네. 뺐는데 맞아요. 지금은 화장실이 반대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에다가 제 외부 수도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데크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설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옵션이에요. 지금 이거는 1.8m고요.
2.4m나 3m까지 늘리실 분들은 그렇게 주문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밋밋한 그냥 백색면으로만 그냥 두셨네요. 네, 소비자분들한테 도화지를 한 장 제가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원하시는 이미지나 원하시는 그림을 CTG 커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림 좀 잘 그리시는 분들은 직접 여기다 레터링을 하셔도 돼요. 밑에 있는 조형물이 있는데 작가분이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 이사님이 이제 조각가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 좀 이미지 맞는 게 없을까 해서 전에 하셨던 작품 갖다가 DP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이 위쪽으로 해서 이 어닝 레일 하나 장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원하시면은 가능은 해요. 포츠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어디인가? 실외기는 저희가 이제 지금 샘플이어서 위에다 올려놨는데 네. 실외기는 이제 외부로 나갈 거고 이 자리가 네. 다 빌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드 쪽에다가 수도꼭지 하나 장착을 해드릴 거거든요. 이 공간에는 사실 그러면 뭐 농기구일지 네. 뭐 장화일지 뭐 여러 가지 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빨래 같은 거 건조기도 아마 비폭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600 안에 들어가는 걸로. 이 위쪽 벽면은 사실 상처에 좀 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그 알프 판넬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외장기로 쓰긴 하는데 네. 사람 손이 안 닿는 곳에는 되게 좋아요. 표면 강도가 조금 약해요. 코팅이 그렇죠. FRP, 찍히는 거. 예, FRP가 좀 다르게 좀 센 걸로 살짝만 긁어도 키스가 잘 나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백색이 아니라 똑같이 이런 그렇죠. 블랙의 이거. 합성 목재로 네. 아마 처리가 될 거예요. 덩치를 이 스케일을 다 볼 체감할 수 있죠. 곳이죠. 네, 네. 이 복층이 올라가니까요. 네. 단층했을 때는 좀 왜소해 보였는데 네. 얘가 올라가니까. 안정적이고 좀 우람해 좀 보여서 묵직한 느낌이 좀 달라요. 창호도 얘도 미국 아까 네, 현재 수입사... 기본은 미국식 창호 22mm 페어글라스 들어가 있어요. 테라스인가 봐요. 그렇죠. 네, 테라스 난간 네, 돼 있죠. 안쪽에 들어가서 이제 대표님 네. 아, 이 모델 복층형 모델 매력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코치 쪽에 출입구를 두신 이유 있나요? 원래 이제 이게 전면 쪽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 전면에 출입구가 있다 보니까 네. 신발장이나 신발 벗는 공간이나 이렇게 죽은 공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지나친 공간은 최대한 좁게 만들어 놓고 실내 생활하는 공간을 최대한 넓히기 넓게. 위해서 이렇게 맞아요. 구조를 짰어요. 전자식 이 도어는 도어락은 네. 얘는 기본인가요? 옵션인가요? 얘는 기본이에요. 이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단열 괜찮나요? 건축법에서 벽체의 단열과 이 도어 부분의 단열 규격이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도어 부분이 조금 낮긴 해요. 아.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기준을 맞춘 도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 이상의 도어 원하시면은 뭐 따로 제가 주문을 해드릴 수는 있죠. 기본적으로 이 도어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이 발판은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현장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아, 높이가 네네. 현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출입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현관 네. 앞쪽이 근데 생각보다 조금 좁은 느낌이 드네요. 네, 맞아요. 측면에 화장실이 있는데 네. 화장실이 이제 직사각형 형태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옆으로 돌릴 거예요. 옆으로 돌려서 출입구를 한 400 정도, 이게 40cm죠? 확보를 하고 측면에 이제 신발장을 놔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아, 이쪽에요? 네네. 아, 화장실이 이만큼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렇죠. 돌려서 좀 더 옆쪽으로 그렇죠. 더 길어진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공간도 훨씬 넓어지고 이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부하고도 좀 간섭이 조금 그렇죠. 덜하게 되는 거죠. 개방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만약에 돌려서 이렇게 화장실 위치를 변경했을 때 내부 공간은 네. 공간 똑같나요? 사이즈는 똑같아요. 아, 그럼 되죠. 1200에 1600 딱 제가 항상 기준으로 잡고 있는 수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50리터 온수기 들어가 있고요. 다 방수가 되는 재질의 이제 수납장과 그다음에 이제 수납이 되는 이제 세면기가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거기에 저번에 제가 한번 들었던 게 정수기를 제공해 주신다면서요? 아, 이게 농막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지하수 관정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처음에 흙탕물도 나오고 이렇게 이물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AS가 이제 이런 비대나 온수기에서 AS가 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물 때문에 처음 초기 필터를 기본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달아서 초기에 발생하는 필터분은 이제 구매를 하셔서 그렇죠. 사용하시면 되는 네네네. 거죠? 깨끗하게 나온다 싶으면은 그때는 필터 제거하고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네. 밑에 이제 이쪽 보니까 비대 네네. 변기가 있는데 네네. 얘도 그럼 기본으로 제공되는 건가요? 얘도 옵션이에요. 선택권이 반반이더라고요. 굳이 비용 나갈 것들은 안 쓰셔도 상관없겠다 싶어서 그렇죠. 그렇게 나눠놨어요. 그게 복합 패널이죠? 네, 알포, 보통 알포 판넬이라고 많이 알포. 예. 그 이제 캠핑카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캠핑카에서 많이 쓰죠. 엄청 많이 쓰고 네. 있죠. 일단은 내구성이나 방수성이 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얼룩도 덜 생겨요. 또. 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바닥에도 난방이 되나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온수 난방이 기본인데 이 화장실 안에까지 난방을 다 깔아놨어요. 작년 겨울 유독 추웠잖아요. 엄청 추웠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동파한 경우가 몇 군데 있었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딱 화장실 벽 쪽에서. 이게 아, 지금 수도암이거든요. 별도 배관이네요. 네, 배관을 전에 묻었는데 이제는 냈어요.
집이라는 거 사용을 안 하면 외부하고 온도가 똑같으시거든요. 그렇죠. 얼게 되면 바로 여기서 녹일 수 있게 그렇게 다 노출을 해놨어요. 잘하셨네요. 화장실 내부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저희 두 명이 이렇게 있더라도. 네, 그 정도면 뭐 네. 사원은 충분히 가능해요. 아, 그럼요. 사용하시기에는 큰 문제 없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별도 배관 이렇게 해서 온수, 냉수 네. 이렇게 안쪽으로 다 이렇게 배관을 네, 이렇게 설치하셨네요. 주방은 생각보다 쾌적해요. 1.8m짜리 인조대리석이 올라가는 그 싱크대고요. 상부장도 역시 들어가 있고 후드에 인덕션까지 기본으로 돼 있어요. 네. 세탁기만 옵션이에요. 아, 예, 옵션. 요즘 세탁기 안 쓰실 분들은 공간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탁기 없이 그냥 수납장을 넣을 수도 있어요. 싱크볼도 뭐 생각보다 전에보다는 좀 큰 걸로 네, 했어요. 커진 걸로 하셨네요. 네, 네, 네. 근데 가구 질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이 업체 한샘 납품하는 업체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일부러 그쪽을 선정을 했어요. 이거 혹시 나는 기역자 주방 좋아. 난 해줘. 만약에 뭐 이쪽. 그렇죠. 이게 필요 없이 없어. 여기다가 그러면. 아일랜드 놔달라고 하면 안 돼도 놔둘 수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기역자로. 네네. 네, 그럼 옵션으로도 그렇죠.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싱크대는 더 키워달라면 1.3m든 3m든 원하시는 대로. 뭐 작업이 안 되겠습니까? 측면에는 밥솥하고 전자레인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가전제품 웬만한 건 다 놓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천장 쪽으로는 이제 메리평. 네. 예, 이게 메리평으로 했으니까 공간도 최소화하고. 그렇죠. 깔끔하죠. 네. 이 정도 공간에는 충분한 거잖아요. 이게 8평형이에요. 이쪽 거실 공간은, 아, 여기는 한 4명 정도도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뭐 4명도 더 주무실 수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측면에다가 제가 가구를 구성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폭이 좁아져서 더 작은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실내 공간도 6평으로 이제 꽉 채우면서 가구를 측면으로 배치를 했어요. 이쪽으로. 네, 측면으로 네. 배치를 하면서 이 중앙 부분에 이제 뭐 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그렇죠? 더 확장된 느낌 있게 네.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아, 근데 얘 난방은? 온수 난방. 그러면 수상한 혹시 난방 수상한 난방이죠? 네네. 아, 본체 모델은 저거. 여기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리모컨 모델을 해서 외부에 온도 조절기를 장착을 해서 뭐 이게 기존하고 같은 이제 모델로 일단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깊이 600 정도의 수납장이 상부에 있고 하단에는 퀸 침대가 이게 조작감이 네. 정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네.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깊이가 600이라 보통 가정집에 있는 게 600에서 650 정도예요. 그 깊이에 맞춘 장이에요. 네. 네. 잘 빠졌어요, 다시. 옆쪽으로 한번 짐이 있나요, 이쪽에 있나? 그렇죠. 조금 이제 접점이 아, 조금 있죠. 이불 두셨네요. 네. 제가 이제 식탁이 없다 보니까 식탁을 어떻게 넣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단은 하단에 보시는 이제 접이식 식탁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동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거 어디다 넣어야겠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침대 뒷공간이 좀 비어 있길래 이제 사이즈를 맞췄죠, 벽 사이즈를.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요 식탁에 맞춘 이제 붙박이장 맞춘 네. 장이죠. 그러니까 한쪽은 접어놓고 네. 이거 제품 광고예요. 진짜 이렇게 책상으로 쓰셔도 돼요. 아, 여기다 넣어놓고 침대는 안 쓸 때는 접어놓고 힘 돌리고 책상 써줘도 되고 간이 의자가 이 안에서 뺄 수가 있어요. 아, 보관했다가 네, 그래서 의자 같은 경우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아, 이쪽에 있으니까 네네. 보면 두 개씩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네네. 자, 근데 조금 저는 이제 눈에 거슬리는 게 네네. 이 장이 네. 색깔이 너무 올드한 느낌이 들어요. 무겁죠, 정말. 네, 차라리 그냥 이 컬러로 네네. 여기는 같은 원톤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 세로장 정도는 같은 하이그로시로 빼고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이 전면부만 이제 멀바우로 그렇죠, 맞습니다. 포인트로 네.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옆에 있는 창에 있는 멀바우,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책꽂이 같은 경우에도 멀바우가 네. 있기 때문에 이건 특징으로 작용해도 네.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포인트로 두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네. 창호 네. 이 사이즈가 네. 어떻게 돼요, 대표님? 이게 2,400이에요. 아. 문 하나당 1,200. 뭐 900 정도로 해서 1,800짜리 문을 하려고 했는데 기왕 하는 거 좀 넓은 거 넣자 생각을 해서 시원하게 열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음이나 뭐 단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굉장히 중요한 또 그렇죠. 역할을 하니까 네. 조금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1등급 3중 폐화글라스로 넣게 되면 1등급을 충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네. 변경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1층은 다 살펴봤고 네. 2층으로 이제 올라가려면 이 계단을 이용해야 그렇죠. 되는데 높아서 좀 걱정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화장실 위치 변경하면서 두 계단 정도 더 늘리면서
한 계단 높이를 5cm 정도 줄였어요. 네. 지금 한 30cm 정도인데 25? 저도 조금 높더라고요. 그래서 25cm 정도 되면은 조금 여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책꽂이로도 수납함으로 사용할 수 있고 빈 공간은 무조건 다 수납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생각보다 넓고 그렇죠. 높네요. 저도 작업해놓고 왜 넓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건축 기획이 평지분 같은 경우는 1.5m예요. 내경이 아닌 바닥에서 외경까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 20cm 정도 내려오면 실제 높이가 될 거예요. 이 정도? 네네. 앉았을 때는 그런 큰 문제는, 문제는 없겠네요. 없어요. 네. 일어서서 들어올 때는 좀 허리를 더 숙여야 된다는 거, 지금보다는. 그렇죠. 네네. 근데 여기는 잠만 주무시는 공간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잠을 자고 이제 짐 놓고 그런 공간을 많이 사용하죠. 네. 이 위쪽 공간은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2.5평 나와요. 여기서도 그럼 선원장은 충분히 주무시겠네요. 그렇죠. 뭐 기본 어른 3명 정도까지는 충분하고요. 뭐 애들 있는 가족은 한 4인 가족 와서 자도 그렇죠. 조금 애들하고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다락방 같은 경우에는 난방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층은 지금 수상한 온수 난방 하고 있는데 얘도 온수 난방인가요? 2층은 필름 난방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락이다 보니까 이 다락을 지지하는 바닥 및 골조 굉장히 튼튼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렇죠. 바닥 골조는 400 정도 간격으로 다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아, 네. 기둥도 사이드는 물론 다 받쳐 있고 중앙에서도 아까 보신 화장실 벽을 이용해서 그 안에다가 기둥을 다 박아놨어요. 이 창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테라스 전용 창도도 있어서 네네. 여기서 여러분들 뭐 화면에서 보실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산 풍경 만끽해도 좀 힐링이 되긴 하네요. 네. 얘 지금 위치가 시골이라서 그냥 지금 이 상태가 농막을 놓은 위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맞네요. 이런 경치가. 맞네요, 진짜. 네. 저 테라스는 어떻게 기획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복층을 만들었으니 또 남는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갈 때 조금 좁더라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다락과 테라스를 만들기 위해서 기둥을 더 두 배 정도 이상 보강을 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테라스로 나가려면 이 보면은 바로 밑쪽으로 이 책꽂이가 있는데 그렇죠. 얘를 밟고 올라가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수납 겸 계단으로. 그리고 디스플레이에게도 좀 보기가 좋아서 그러네요. 네. 이쪽에 TV 같은 거 놔도 되고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테라스로 한번 나가볼까요? 네 여기? 그럴까요? 네. 가끔씩 이런 훈련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이게 뭐 다락의 높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야 위로 올라오니까요 일단 진짜 좋네요. 네, 뭔가 갑자기 확 뭔가 개방감이 느껴지는 공간이 속이 그냥 확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 그런 걸 봤네요. 자 근데 이 난간이 조금 낮네요 생각보다. 네, 처음에 난간 높이를 한 90cm 정도 잡았었어요. 너무 답답한 감이 있어서 한번 낮춰본 거예요. 한번 느낌이 어떨까 해서.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높이가 보기는 좋은데 안정상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한 80cm 정도에서 저희 허벅지 높이까지 올릴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아이들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아주 어린 아이들은 어차피 이제 못 나오게 하는 게 또 정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테라스는 항상 위험해요. 어쨌든 애들한테는. 맞아요. 네. 야, 이거 대표님 앉으니까요. 네. 여기 소주 한 잔 받아야 돼. 아, 여기 태놓고 한 잔 하면 좋죠. 근데 제 술 드시고 또 낙상 정말 조심하세요. 그래서 난간을 조금 근데 뭐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올리더라도 넘어가려면 어떻게든 넘어가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테이블하고 의자 둘 수 있어요? 그치? 네, 둘 수가 있어요. 한 6명 좀 놀라왔는데 괜찮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복층 모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주고 싶네요. 네, 뭐 저도 해놓고 조금 만족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도 정말 잘 맞았다고, 잘 빠졌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정도 컨셉을 가진 그러니까 FRP 구조에 복층에 테라스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없다고 보셔도 되죠. 대표님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